시작부터 많은 남성분들의 마음을 설레게 했던 두 분인데요. 회사 안에 있어. 어서. 영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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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헐 헐 헐. 영미. 헐 헐 헐. 영미. 영미. 헐 헐 헐. 미니스터리 싱어가 나오다가 빵 터졌어요. 네, 빵 터졌어요. 안 웃고 잘 지키셨거든요. 그렇죠. 예. 예. 자, 두 분 마지막으로 두 분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최후 발언. 제가 얼마 전에 너목부5 기자 간담회를 봤는데 볼빨간 세윤 오빠께서 볼빨간 사춘기 나왔으면 하더라고요. 맞아요. 어, 예. 목소리 비슷한 제가 대신 나왔습니다. 아. 자, 그리고요. 예, 그리고요. 저희가 대상을 받았던 곡을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엄청 우스키하세요. 와. 어? 야, 두 분 목소리가 묘하게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잘 어울릴 것 같아요. 한 분은 좀 약간 또 미성이시고. 그렇죠. 아, 뭐야. 자, 2번 리설 싱어. 당신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야, 이거 기대가 좀 되는데요? 예? 잘했으면 좋겠다. 잘했으면 좋겠다. 잘하실 것 같아요. 아, 노래까지 잘하고. 네이버에 걸릴 텐데, 그러면. 그러니까. 아, 기대되네. 그렇다면 사내 가요제 대상 받은 볼빨간 마케터와 비서, 음치라면 수학 천재와 립싱크 천재입니다. 왼쪽 분 같은 경우는 가요제 대상에 가장 어울리는 얼굴이세요. 요즘 심심할 때 발음 맞는 것 같은데. 오른쪽 분이 더 립싱크에서는 잘하시는다는 느낌. 친입사원과 이 베테랑 비서. 저 정도로 똑바로 얘기하시면 저거는 거짓말이 아니실 것 같아요. 5번. 그걸 부르라고? 5번이랑 하시라고. 하라고? 5번일 것도 같아. 5번! 대상을 받았던 곡을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엄청 우스키하세요. 아, 뭐야. 아씨. 아, 제발. 음치였습니다. 야, 야.